네. 증거 자료. 네네네. 대법원과 아니. 네네네. 자, 네네. 네. 네네네. JTB에서 네네. 잘못됐죠. 네네.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또 예, 자료. 아, 네네네. 300표가 늘어났죠. 네네네. 6월 28일 지방법원에서. 네, 재검표 때 네. 우리 300표가 늘어난 예, 부분입니다. 네. 관외 사정 투표에서 네, 300표가 6표가 줄어든 네. 6,183장. 네. 윤경 후보는 4,460장이었어요. 개표 때. 근데 지금 재검표를 하니까 4,760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QR코드 소스 코드 아, QR코드에 대해서 지금 오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에서 JTBC 그다음에 중앙일보 그다음에 연합뉴스 등등 해가지고 뭐 결정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는 손해배상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관외 사전투표에서 300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저 안동데일리 기사로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요. 지금 300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 31자리 1년번호가 나오는 건 아시죠? 이제 예. 근데 마지막 1년번호 7자리 수가 300표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1년번호 예. 1년번호도 늘어나야 돼요. 근데 45,610번까지 있었지. 그죠? 확인해 보니까 46,010번까지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 300표가 늘어났으면 사전투표에서 QR코드 번호도 4,611번부터 있어야 돼요. 예? 그 이제 이 중앙선관위는 뭐라 하냐 하면요. 대법원이 잘못했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검증조서에 기록된 이 대법원 검증조서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셈이에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재재검표를 빨리 해달라. 그러니까 재보관되어 있는 관외 사전투표를 새로 다시 빨리 세보자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들로서도 이게 굉장히 아픈 지적이란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법원은 또 수치죠. 아니 그렇게 재검표를 열어가지고 그럼 300표나 잘못했다고 대법원 수치죠. 대법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발표를 못하고 300표에 대해 대법원의 공식 해명은 없는 거죠. 그냥 검증 조서대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게 선관위로서는 굉장히 아픈 지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 QR은 맞다고 자기들 발표한 증거 조작 없었다는 발표는 오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 오보들을 자꾸 JTBC 이하 언론사들이 하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서 그 오보를 고쳐라 라고 정정보도해라 라고 판결이 이게 난 것입니다. 그렇게 발표할 수가 없죠. 대부분이 감정도 안 했는데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장 발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중앙매체 그러니까 JTBC 비롯한 그 중앙일보 연합뉴스 등 이런 매체들과 대법원의 공보과는 저한테 분명히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근데 대법원의 특별 2부 그 재판부 여기 홍동연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이쪽에서 아마 나간 것 같아요. 나갔다면 네. 어쨌든 뭐 이 공식 입장일 수가 없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라면은 당사자한테 물어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야죠. 그러면은 진실을 금방 알았겠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언론중재위에서 철퇴를 맞았고 다른 연합뉴스 중앙 마찬가지로 계속 이런 오보를 하면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계속 알리고 있지만 절대 이제 그런 오버를 하면 안 되시고요. 증거 조작 없었다는 입장 발표나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없고. 네. QR코드가 네. 아까 번호가 7자리 수로 해가지고 0001 그죠? 1번 해가지고 45,610번이 마지막 번호예요. 그죠? 그럼 4만, 그러니까 이게 뭐일 때? 그러니까 개표 당시 때. 그니까 4월 15, 16일 날 했지 않습니까? 이때는 총 그 관외 사전투표 수가 44,060표였는데 직접 재검표를 통해서 보니까 사전투표에서
60표가 됐어요. 300표가 늘어났으니까 QR코드 1번호 마지막 7자리는 45,611번부터 뭐 플러스하면 되죠. 네. 이제 QR번호가 300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안 늘어나고 QR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300장이 늘어난 저 부분과 맞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양립할 수가 없죠. 자, 300표가 늘어났으면은 QR 번호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QR은 늘어나지 않았어요. 숫자가 끝자리가. 그러면은 300표는 어디 간 거예요? 그 뒷자리는. 그래서 자기들 변명은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거짓말 친 거. 여기서 바로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지 파일 원본이 왜 중요하냐? 어? 그러니까 원본은 없앴다고 했었습니까? 사법 말도 안 되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원본은 다 모든 곳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개표 상황표조차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부분은 손댄 것이 의심이 가는. 심지어 영등포구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함을 여니까 사본도 없어요. 네 개 함에서 모두 사본도 없는 그러한 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인재 의원이 6.28 지방선거가 끝이 나고 이인재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출해도 문제고 제출 안 해도 문제라고 지적을 냈습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부정선거가 드러나는 것이고 제출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부정선거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이인재 전 의원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분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그리고 공용물 훼손 등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사되어야 될 대목이 너무 많죠. 자, 우리 영등포 을에서는 이 증거 보전 장소의 출입문을 완전히 훼손해 버렸어요. 그래서 봉인이 훼손된 것이 박용찬 후보가 1년 전에 찍어 놓은 사진과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 명확히 다르다는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판사의 변명 횡설수설이에요. 자기가 두 번 증거 보전을 했다는 등 문이 두 개라는 등 그러다가 결국은 안에 보니까 문은 저 끝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안 쓰는 문이라고 그래요. 상자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증거 보전 두 번 했다고 하는데 아무 변호사나 당사자는 두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뭐 혼자 두 번 합니까? 판사가? 당사자 참여도 없이?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그 봉인 훼손, 범죄 행위죠. 증거 보전 장소를 따고 들어간 거죠. 네, 그런 부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 파일 원본 파손 뿐만 아니라 또 재검표 때 찍은 사진들조차도 원본이 거의 파손된 상태예요. 나중에 복사를 우리가 너무나 요구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외부에 해외에 저명한 전문가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면 이것은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관리번호를 쓰지 않고 했다는 이 자체만으로 이것은 선거가 성립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국제 기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4.15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WEB이라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까지 만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국제법을 모릅니까? 고의적으로 관리번호를 매기지 않음으로써 투표지를 가감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함을 교체까지 했습니다. CCTV 안 달았죠? 이 구멍을 낸 겁니다. 구멍을 만들어,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짜고 쳤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순간이가. 지금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한교안 총리한테 거꾸로, 그것도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예? 한교안 후보한테 부정선거 했다는 증거를 육하원 측에 의해서
제시하라고요? 거꾸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관위와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들은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이유를 육파원칙에 의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맞습니다.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을 무조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섬길 때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성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지금 내전입니다.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국가 기관에 침투해서 이렇게 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그 대장동 게이트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는지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충렬 기자님의 아주 애끓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국제 기준 제법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투표함에 이 봉인의 관리가 안 되는 것이죠. 번호 자체가 없었다. 이것은 고의적인 구멍을 낸 것이다. 즉 그 안에 투표지를 마음대로 증감하거나 교체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그리고 CCTV는 모두 가렸죠. 인원수를 절대 셀 수 없도록 했고 많은 곳에 감시 빈틈을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정말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자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한 진지가 되어야 되는 제1야당 내에서 오히려 그들을 감싸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수많은 문제제기가 되어야 될 지점이 나옴에도 다 외면하고 무조건 그런 것 하면 선거진다. 그런 것 하면은 야권 분열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아주 엄중한 현실이에요.